점장님, 이건 여기 놓을까요? 예, 고마워요. 근데 이 나무 토막은 뭐예요? 아유, 그냥 오르가즘이 아주 그냥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가지고 그냥 벼락 맞은 대추나무예요. 이게 그 잡기 몰래 친다는 그거구나, 그쵸? 예, 그거 맞아요. 그래서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자꾸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. 그래서 효과 보셨어요? 예, 뭐. 이 돌덩이들은 또 뭐예요? 이건 완전 돌덩이에요. 그것도 바위 덩어리. 돌덩이라니. 그런 건 돌멩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. 에? 예민하시구나. 돌멩이나 돌덩이나. 아니, 그게 어떻게 같아요. 맹덩. 다른 건데. 근데 이 돌덩이들은 왜 갖고 다니세요? 그 돌덩이는... 아, 돌... 돌멩이는요, 코크루마라고 해미석이란 돌에다가 그림 그려... 강미주 씨! 네? 좀 나가 있을래? 나 점장님이랑 할 얘기가 있는데. 네. 이게 뭡니까? 그러니까 사직서. 우지희 씨, 여자라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압니다. 알아요. 에? 근데요, 이렇게 재수없는 날 사직서 내는 게 뭐 잠깐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. 에? 직원 하나 뽑는데 1,000명씩 모이는 게 현실입니다. 그것도 석사 이상으로. 난 그래서 본사 있을 때 도안 일도 겪었지만... 사표 아닌데요? 왜 오버하세요? 각서. 이름 김태우. 1. 상기 본인은 6월 24일 남산에서 보고 들은 일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. 2. 추후 그 일로 우지희를 놀리지도 않는다. 3. 특히 오르가즘, 나무토막, 돌덩이 같은 단어들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. 4. 실수로라도 일을 어겼을 때 김태우는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옮긴다. 내가 그만둬야 됩니까? 5. 결국 우지와 김태우는 오늘 처음 만난 것이다. 사인하시고 지문도 찍으세요.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? 성병, 불임, 조루, 발기부전. 평생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도록 저주할 거예요.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제발요. 네? 두 분 얘기 끝났죠? 점장님 새로 오신 기념으로 우리 콜라 한 잔씩 해요. 다 같이 건배 한번 시원하게 하고. 아니, 왜 합니까? 아니, 사이다로